안녕하세요. 꽃언덕의 다육이들입니다. 목소리가 좀잘안 들리죠? 제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잘안 들릴 거예요. 제가 크게 말할게요. 제가 베란다에 이렇게 다육이들이 춥다고 들여놨는데 오늘 이렇게 햇살이 좋아갖고 나와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. 이렇게 쭉 들여놨는데 지금 나와서 보니까 저 창밖에 하나가 홍매 하나가 들일 때 이쪽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이는데 이 턱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것 같아요. 이게. 그래갖고 제가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. 지금 오늘부터 다시 내놓는 따뜻한 날씨라고 하는데, 또 2, 3일 있다가 또 춥다 그래서 이거 내놓을까 말까 하고 애들 지금 내놓을까 말까 이러고 지금 베란다를 나왔는데, 저 애가 발견이 됐어요. 홍매야. 저쪽 가지는 얼어가지고 이렇게 꺾였죠. 올해는 진짜 겨울에 너무 많이 까먹고 안 들이고 못 들이고 해가지고 많이 얼렸어요. 이번에 또 하나를 저렇게 얼려버렸어요. 홍매화는 저 잎이 다 얼어도 가지가 두껍거든요. 저렇게 가지가 웬만하면 안 얼어요. 저 잘라버리면 밑에서 숭숭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를 좀 하면서 햇살이 오늘 좋기는 해요. 되게 오늘 새벽부터는 날씨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아이들을 내놓을까 하고 지금 들어와 봤는데 저 아이가 저러고 있었어요. 요 아이는 할로윈 쳐라. 요 아이가 여기가 요렇게 한번더 감겼었어요. 요렇게. 더 감겼었는데 작년 여름 그 장마 때 장마가 길었잖아요. 이쪽 이대이안 요쪽으로가 까맣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을 탁 수술해줬어요. 이렇게 그 수술 자국 보이시죠? 저렇게 해주고 멀쩡히 살았답니다. 또 그때 잘라져가지고, 그, 썩음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요 얼굴은 원래 하나짜리였어요.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두 개가 됐답니다. 예쁘죠? 같은 뿌리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철화들이 풀려가지고 생얼로. 엄청 많은 가지수가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? 로제트의 그 수가 엄청날 것 같아요. 이쪽에 잘린 부분이 한 10cm 정도 잘렸어요. 그게 조금 아깝습니다. 그래도 작년 그긴 장마에 창문 그틀 난간에서 비를 다 맞췄었거든요.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지금 다행이에요. 작년에 그러고 이 분갈이를 해줘서 이제 문제가 더 컸어요. 작년에 분갈이 해주고 완전히 자리에 안 잡고 안 잡은 상태에서 장마를 만난 거죠.
분갈이를 그러니까 너무 아무 때나 자주 해주면 그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. 멋있죠 이거. 이 아이가 이렇게 예뻐요. 그 철화가 풀리면서 정말 멋있죠. 이 아이는 풀분 애들 잘, 아니 풀분이 아니라 토분 애들 이렇게 잘 어울린답니다. 감사합니다.